한 주에서 동영 시험 보는 날 그때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예습을 해야 될게 있고 복습을 해야 될게 있어요.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게 4주 동안 여러분들 20점 올리는 방법. 공법은 4주 동안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 암기 과목이니까 뭐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지만 워낙 공법이 양이 많고 또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그래서 지금 4주를 딱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공법에서 거의 20점 정도 올라갑니다. 잘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, 두 번째 주는 동영을 어차피 봅니다. 3, 4회를 보게 될 거예요. 그럼 일단은 한 주에서 동영 시험 보는 날 그때 반드시 해야 될게 뭐냐면 예습을 해야 될게 있고 복습을 해야 될게 있어요. 그럼 예습은 뭐냐면 전 범위를 보고 동영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 필사키 부분에 보면 이 앞부분에 합격서를 총 12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. 그럼 이거는 6개 범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루 동안 충분히 볼 수 있어요. 그렇게 전 범위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. 그럼 시험 보고 난 뒤에 이제 틀린 부분이 나와요. 그럼 틀린 부분이 나오면 그때 뭘 하냐면 합격서를 펼칩니다. 그럼 합격서를 펼쳐서 내가 틀린 부분에 있는 이론이 어떤 부분이 아직 내가 정립이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. 약점 체크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이론에서 내가 틀린 부분의 이론을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.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체크한 부분을 볼 기회가 생길 거니까요. 그렇게 해서 한 주가 끝나는데 반드시 그 한 주 동안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10분 정도만 암기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건 앉아서 안 하셔도 돼요. 왔다 갔다 하시면서 루틴을 정해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 2주 차에도 똑같이 동영 4회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3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주 때는 동영이 없으니까 혼자서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백선, 우리 단목 그리고 앞에서 동영했던 것 중에 틀린 거 그걸 이제 틀린 문제만 다시금 또 풀어봅니다. 이제 풀어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필사키 앞부분에 있는 거 전체적인 범위 한번 다 훑어보시고 그리고 그 내용 시험 보듯이 풀어보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복습을 하겠죠. 복습할 때 합격서 놓고 아까 틀린 부분에서 또 틀린 부분이 있을까 그럼 거기에다가 형광펜 가지고 합격서에다가 이런 부분 또 체크를 합니다. 그러면 두 번 체크된 부분이 있을 거고 한 번 체크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마지막 주가 돼요. 그럼 마지막 주에 또 한 번 그 중에서 틀린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. 그럼 한 제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. 그 내용이 그럼 그 내용을 또 한 번 문제를 풀기 전에 또 필사키인 앞부분을 또 한 번 1회도 돌립니다. 그렇게 하고 문제를 풀고 그걸 틀린 문제를 합격서를 또 정리해요.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해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. 합격서 부분 체크 그 부분만 가기 전에 한번 쫙 정독해서 한번 봐보세요. 그러면 시험장 가서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게 4주 동안 여러분들 20점 올리는 방법이에요.